느낌이 좋아, I got you. 저 콘서트 때 DM 보고 울었거든요. 언니,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요? 프리티? 큐티? 큐티? 아, 전 킹 받는 거 있었는데. 이거 진짜 거짓말이야. 아니야, 진짜. 아니. 이빨. 아, 당했어. 한, 중, 일. 우리 특급 셰프들이 맡아주는 케바케 식당. 입탈기 전문 사장 이수지. 친절한 서비스 전문 셰프 마시로. 맛있는 요리 전문 셰프 셔팅. 저는 석션 전문 셰프 채연입니다. 석션은 뭐야? 석션 전문은 뭐예요? 그러니까 장성 들여서 만든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제가 희생해서. 아. 이 소리 들으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오늘 손님 예약 명단을 보니까는 맞아요. 우리 채연 씨랑 지인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시로 씨가 어제 잠을 못 잤다고. 아, 저 진짜 못 잤어요. 저 진짜 못 잤어요. 언니가 진짜 찐찐 팬이거든요. 진짜로? 그 우리 시로 씨가 푹 빠져 있는 우리 오늘의 손님 어서 오세요. 프로미스나인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막내 지원입니다. 아이돌들한테 우리 식당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 소문이 자자하네요. 어떤 소문이 자자하던가요? 지원씨 어디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떤 네. 소문인지. 우선은 요리를 너무 잘 하신다고. 네, 우선이라는 소문이. 네. 엄청 기대를 하고 여기 토크 맛집이라고. 오~ 그건 인정. 입맛에 맞게 케바케 식당이 또 요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못 드시는 음식이 있을까요 두 분? 다 잘 먹어요. 근데 제가 만든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네? 다행이다. 오늘은 드실 수 있겠다. 네? 지현 씨는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고기 파인. 저는 약간 고기 쪽을 더 좋아해서. 야채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야채 몰아주게 하자, 지원 씨한테. 네, 네. 우리 셰프님들이 사실 좀 기복이 있어, 요리해도. 맞아요. 댓글에서도 보면은 이 기복이 있는 이유가 잘하는 요리를 시켰어야지.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이 기복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들. 저는 오늘은 섀도우 셰프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 어제 연습했어요. 한 연습을 했어? 저는 이거 한 세 번 만들어봤어요. 네, 먹을 때마다 왔어. 근데 오늘은 사실 한 분이 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긴장 이빠이 됐어. 제일 잘해야죠. 오늘 제일 잘할 거예요, 저는. 오. 그러면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실호 언니가 조합을 쳐주시죠. 요리 재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포인트는 날개예요. 오, 다행이다. 고기 좋아하는데. 네, 날개. 그냥 날개 말고 콜란 날개예요. 콜란 날개가 맞나요? 맞아요, 진짜요. 기대하도록 전문적인데. 하겠습니다. 네. 전 육회 만납니다. 육회? 육회. 육회랑 차돌박이로 된장찌개를 끓여볼 예정이에요. 아, 된장찌개 너무 맛있겠다. 아. 매운 거 좋아하세요, 혹시? 아, 네, 저 너무 좋아요. 못 먹지만. 맛있게 끓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우, 베이컨 있고 양파, 시금치, 버터 있고 치즈 있고. 혹시 싫어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지금 다 좋아하는 거 좋아요. 기대해 주세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주시죠. 좋아요. 요리를 그래도 다들 잘 하시나 봐요. 그러게요.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퍼포먼스, 퍼포먼스.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활동 기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죠. 그럼 뭐 하고 지내고 있어요? 먹고 자고 뭐. 저희가 콘서트가 저번 주에 끝났어요. 진짜 일주일 내내 고기랑 매식을 계속 먹었어요. 그럼 오늘도 그 연장선이겠네요. 먹고 집 바로 가서 자겠네요. 맞아요. 오늘도 먹는 날이에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나도 내일부터 다이어트. 맞아. 그치?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내일부터지. 근데 첼시랑 시로랑 콘서트 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뵀어요. 너무 좋았어요. 잠깐 뵈가지고 근데. 아니, 하도 없니? 아니, 그. 밑에서 이제 언니 너무 좋아하니까 사진 찍으니까 나 못해! 나 못가!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에이. 전날에 잠 못 잤다고? 맞아요. 진짜 전날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오늘도 잠을 못 자고 왔어요. 아, 오늘요? 아, 너무 귀여워. 시로 왜 이렇게 좋아요? 보고 있으면 제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무대 영상 봐요. 너무 감사. 어머, 어떡해요, 진짜요? 아니, 오늘은 그럼 사진 한번 단독샷으로 찍으셔요. 어, 좋다. 너가 왜? 너무, 너무 부끄럽다. 근데, 채연 씨 번호를 따간 분이 있어요? 아, 제가. 지연 씨가? 네. 어,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언니 번호를. 번호 따려면은, 어떻게 따요? DM 보내요? 챌린지 찍을 때. 네, 챌린지 찍으면서, 혹시 저 번호 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 눈웃음과 이 웅니 이거에 안 넘어갈 수 없어. 그럴 것 같아. 언니가 제가 번호 딴 첫 연예인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 연락처 물어본 분 있어요? 활동하다가? 그 다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와, 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유일 김찬이었습니다. 끝났어? 네. 조 씨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번호 따요? 아니면 그냥 혼자 좀 팬이에요? 짝사랑하는 스타일. 누구 팬이에요? 아, 저 너무 많은데? 누구 팬이에요? 아, 저 너무 많은데? 다 읊어주세요. 다 읊어요? 캠플러라. 뭔가 쓰러쓰러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저를. 그냥 하필. 죄송해요. 오늘 꼭 번호를 제가 용기 있게. 우와. 와, 손목 이 스냅이 많이 해본 그런 이 방송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모습일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볼게요. 엄청 열심히 하시는. 제가 많이 고파요, 지연 씨? 너무... 엉덩이가 들려있는데? 아직까지 한 끼도 안 먹었죠, 두 분 다? 저희 먹고 왔어요, 사실. 똑똑해요. 먹고 와야 돼.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 빵을 빵 먹고 엄청... 왔는데 빵 이렇게 하나 나눠가지고 먹어요. 빵을 하나로 나눠서 먹어요? 식사를 해. 사실 너 오기 전에 나 빵 하나 더 먹고 있었어. 아, 그래? 가장 많이 먹어본 때가 언제였어? 저는 햄버거 두 개도 먹어요. 이거 진짜 거짓말이야. 아니, 햄버거 두 개 최근에 멤버들 앞에서 먹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햄버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야. 젤리 얘기하는 거 아니지? 하루 동안 두 개 먹는 느낌? 아니에요. 하루 동안. 아니, 이거는 활동기 때. 근데 비활동기 때는 그냥 놓고 먹어요. 아, 진짜? 비숙이랑 또 뭔지 아시죠? 활동할 때는. 저는 모르죠. 아니, 저는 항상 성숙이. 구조하는 거 아니에요? 귀여워, 어떡해, 엄청 열심히 하셔. 맛있겠다. 나 갑자기 또 배고파졌어. 근데 요리엔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어제 연습했어요. 근데 지금 잠깐 열었다 닫았는데 되게 맛있는 냄새 난다. 입은 안 하고 좀 그 센불 해야 돼. 센불 해야 돼. 네. 오케이. 제일 맛있었던 메뉴가 뭐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 걸. 난 뭐 대부분 맛있어. 맛있었던
제일 맛있었던 회는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세 분의 셰프님들의 가장 자신 있는 요리들을 선보이니까. 아니 아까 엄청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정체불명의 여친 여친이 컨셉을 밀었다고 하는데 그걸 왜 밀었나요? 여친 여친이? 이게 뭐예요? 라이브 소통 방송을 하잖아요. 네. 저희 팬들이랑 거기서 제가 이렇게 뭔가 애교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밀었는데 네. 오글거려가지고. 아,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풍요바 보고 싶어 이런 거. 아니 이게 플로바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애교. 미안해요. 지연도 보고 싶어. 와 저요? 네.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왜 이런 걸 해가지고. 플로바 보고 싶어. 저는 행복해요. 너 진짜 셰프 같아. 내 집중하고 입이 나와가지고. 됐어요. 됐어. 요리 3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셰프님들이 평소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요리들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잘 찾아주셨어요. 오늘은 좋은 맛. 메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차돌박이 해물 된장찌개입니다. 고기랑 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은 고기만큼 널 사랑할게. 고기만큼 널 사랑할게. 오, 센스 있다. 좋다. 약간 시로의 이 팬심이 묻어나는 멤버들한테 한번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때 맛있다고 해줘서 오늘도 그 소리를 들으려고. 이름은 마시로의 그라탕 맛있당. 귀엽다. 맛있다. 오케이. 저는 왜 날개 만드는 게 좋은 방향으로 날아다는 뜻이 있어요. 이름은 행복하게 날리자. 행복하게 날리자. 시인이요. 어떤 음식부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치즈가 치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 여기죠? 카메라를 가시. 죄송해요. 너무 떨린 나머지. 너무 멀었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플레이팅을 다들 너무 잘하셨다. 많이 떠주세요. 아니, 진짜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네. 얼굴 왜 빨개요? 얼굴 빨갛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어요. 지금까지 제일 맛있어. 지금까지 한 그라탕 중에 제일 맛있어. 완전 신맛을 썼구나. 그럼.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느끼한 거 진짜 좋아하는데 느끼하고 짭조름하고 느끼한 게 막 엄청 거북한 느끼함이 아니어가지고 오늘이 진짜 자신 있는 요리를 하는 날이라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아 잘했어. 울지 말고 행복. 행복. 맛있게 드셔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음식 한번 먹어볼까요? 자자자. 여기 하트 보이세요? 깨알하트 보이시나요? 만드신 거예요? 네. 두부에다가 고춧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알차다. 이거 와. 시중에서는 겁나 비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고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약간 고깃집에서 나올 것 같은. 너무. 우와. 언니. 오늘 무슨 일이에요? 너무 맛있다. 진짜. 저희 할머니가 논에서 우렁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로 된장찌개를 자주 해주셨는데 약간 그 맛. 놀라요.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네. 그러면 끝났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아 망했다. 나 부담감 있어요. 콜라윙도 한번 드셔봐야죠. 네 이거 진짜 너무 약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신 좀 없어졌어. 야 제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었나요? 아니.
맛 없으면 바로 퇴퇴퇴. 퇴퇴퇴래. 이거 어디서 먹은 맛 같은데? 맛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뭐야? 이런 소스 개발한 것 같은데 그냥? 아 콜라를 넣어서 그런가? 너무 맛있다. 이거 펩시로 만들었잖아요. 코카콜라도 돼요? 펩시 코카콜라보다 달라요, 그죠? 살짝. 그래서 펩시로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간으로 만들었어요. 엄마가 저 어렸을 때 도시락으로 많이 싸주셨거든요, 이거를.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오, 오늘 할머니, 엄마 다 나왔다. 저는 느낌이... 이모. 행복하시러. 프로미스 나인 선배님들이 남자 팬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저 같은 여자 팬이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이렇게 오시면은 와 여자 팬이다. 와 너무 신기해. 약간 이런 느낌. 아~ 네. 오, 좋다. 그 제가 갔던 콘서트 저번 주 콘서트 진짜 와, 진짜 너무 많아서 우렁차게 떼창이 진짜 다시 하나 둘 콘서트 준비하면 진짜 뒤에 백스테이지 엄청 난리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잘 못 듣다가 한 맞아. 저는 후반부에만 들었거든요. 저도 들었어요. 진짜 난리 나였어요, 백스테이지. 와. 진짜 정신이 그때가 제일 없어. 앵콜 때가 제일 없어. 맞아. 앵콜은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었고 점점 힘이 빠져 있는 게 느껴지고 아 그렇게 빨리 하면 뒤치실 텐데. 목을 아끼기 위해서 한 3분 정도 뒤에 3분, 5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우리 오는 거 알잖아요, 다들. 혹시 두 분은 그러면 인상 깊게 본 케플러 무대 영상 같은 거나 다른 활동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시상식 오. 무대를 같이 겹쳤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봤는 너무 무대를 잘 하시더라고요. 춤도 잘 추시고 랩도 잘 하시고 언젠지 알아요. 저 겹쳐서 좀 행복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무대 DM 하셨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DM이에요? DM 제일 좋아하긴 해요. 진짜. 저 콘서트 때 DM 보고 울었거든요. 맞아, 울어. 아니 왜? 너무 궁금해. 근데 그때는 지현이가 울컥한 그 표정과 같이 이렇게 싹 나왔는데 나도 울컥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봤는데 언니는 이미 울고 있어. 나 그러면 오늘도 우는지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 그 브릿지 파트를 해볼까요? 브릿지 끝나고 혹시 가나요? 브릿지 끝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무대가 있나 봐. 어떻게 너무 부럽다. 이거까지? 오케이. 이 정도. 아 개밖에 싶다. 너무 행복해. 귀여워. 어떡해. 우리 지연 씨는 순천에서 소문이 엄청 났어요. 네? 저요? 진짜로 저 친구 너무 예쁘다고 그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네, 부산에서 들은 적 있어요. 그니까 저는 근데 진짜 학교에서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짓말. 고백 받아본 적 없어요? 친구들이 진짜 많이 받는 동안 저는 진짜 거의 거의면 한 몇 차례? 평생 그 학교 다니는 동안 좋아? 아 진짜? 어떤 고백이었단 거? 그냥 문자로 사귀자 이래서 싫다. 너무 칼이다. 그러면은 그런 거 발렌타인데이랑 그 페브로데이 때 뭐 받아봤던 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진짜 없었어요.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오히려. 아, 근데 약간 그거 있죠. 지역에서 그 친구 유명하다 그 시기에 그 막 이쁘거나 특출나거나 좀 서로 소문이 돌잖아. 아 해운대에 예쁜 애 있다더라. 이거는 다 안 퍼지고 좀 유명한 친구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막 뭐 인스타라든지 그러면 아유 뭐 그 지역에 걔가 산다더라. 이런 식으로 퍼지지.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건 있어요? 같이 아이돌 됐잖아. 근데 부산 출신이야.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있어요. 보게 되고 막 있어요. 나 저도 괜히 있어요. 괜히 친해지고 싶고. 어때요? 부담스러워. 끼가 장난 아니야. 예? 왜 그러세요? 부담 사투리로. 와 언니를 딱 보면은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예쁜데 춤 잘 추고 춤 잘 추는데 노래 잘하고 얼굴 예쁜데 착하고 재현아 잘한다. 너무 지현 씨
언니도 느낀 점, 채연 씨 보고 느낀 점. 우리 채연이 얼굴도 하얗고 이렇게 피부도 너무 좋고 눈도 너무 예쁘고. 이 아는 언니들 둘이서 이인하니까 못하겠어. 사랑해. 활동하시면서 네. 대학 정신, 맞아. 입시 준비하셨다고. 네, 저번 학기까지도 다녔고. 근데 이번 학기는 휴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멋있어. 맞아. 어떻게 같이 하지? 근데 생각해 보면 아이돌 활동하면은 대기 시간 되게 길잖아요. 그때 공부를 안 자고? 네, 그냥 별로 안. 나는 오히려 이게 공부하는 체력보다는 사람들이 집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부담이 점점 난 그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가 생겨가지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약간 스트레스를 그걸로 풀었어요. 뭔지? 어? 야 본업이 아닌데 모범생인데? 이건 좀 너무 스트레스가 본업이 아니잖아요. 야 본업이 아니니까 문제 푸는 게 다른 데로 정신을 팔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본업에서 생긴 스트레스. 언니 이해 가능하신가요? 아니 관심이 없어 지금 이 얘기에. 관심이 없다. 지금 안 해요. 근데 케플러는 그러면 멤버 9명이고 프로스나는 8명이고 네. 숙소 생활할 때도 지금 두 팀으로 나눠서 숙소 네. 생활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딱 일정 끝났어. 샤워 1번, 2번 이거 어떻게 정해요? 데뷔 전에 내가 먼저 씻을게 이랬는데 지금 다 안 씻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좀 뭔가 아니. 지금은 약간 들어가서 좀 침대에 누워있고 싶고 진짜 먼저 누워있고 싶은 멤버들도 있고 먼저 씻어 나 내일 씻을게 나 다음 주에 씻을게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들어갔다 나오면은 아 화장실 못 쓰겠다 이런 거 그런 사람 있잖아 신발에 꼭 물 젖게 하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 있어요 있어요 샤워를 막 한 시간 넘게 하는 멤버도 있고 간신욕 하시나? 하영 씨라고 있어요. 한 시간 넘게 할 때도 있어요. 샤워? 그냥 이 욕조에 물 받는 거 말고? 샤워. 어떻게 그러지? 한 시간 동안 어떻게, 뭐 해야 되지? 아, 새로운 음악을 거기서 영점 음감을 샤워하면서 얻나 보다. 아니, 작곡하니까. 거기서 막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샤워하면서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각한대.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진짜 빨리 끝난다. 씻고 나온 거 맞아? 이런 멤버. 저는 15분, 네. 아, 15분? 15분도 꽤 긴데? 에? 아, 잠깐만. 언니 안 씻었어요. 잠깐만. 언니가 안 씻는 거 같은데. 오케이 잘 만났다. 샤워 몇 분 해요? 20분? 20분. 저도 10분, 15분이면 샤워만 하는 거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30분? 그러니까 양치랑 세수 다. 30분? 그러니까 양치랑 세수 진짜 천천히 해요. 언니 뭐 5분 걸려요? 나 5분 안 짜. 어? 올인원으로 이렇게 씻을 수 나 이렇게 씻어. 처음에 속눈썹 떼죠? 그다음에 여기 아이 리무버로 이거 하지? 그다음에 바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근데 한 2분? 어? 어? 2분은 좀 안 된다. 미쳐버리겠네. 뭐 훈련 받았어? 아니 난 진짜 난 보여주고 싶다. 오늘 소연 저요. 오늘 끝나고 다 보여. 보고 테니까. 시원하다. 그 팬사인회 갔을 때 본인이 봤던 가장 신박한 뭐 도구들 있다면? 전 킹 받는 거 있었는데 제 건 아니었는데 이 언니가 카피바라를 좋아해요. 카피바라라고. 맞아요. 동물 진짜 약간 못생긴 못나지 않았어. 못나지 않았어. 못생겼는데 하찮고 귀여운 애가 있어요. 카피바라 가방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걸 너무 좋아 실제로 메고 다녀요 지금도 진짜요? 아니 진짜요? 아니 그게 이제 팬분들이 주신 선물을 제가 못 받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저희 메이저 언니가 그걸 선물해줬어요 언니 뭐였어요? 아 그 우리 9명에서 다 같이 흰색 그 가발 귀엽나? 아니 저희 팬분들 중에 모든 장소에 흰색 뽀글머리 가발을 쓰고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분이 멤버들한테 그 똑같은 가발을 다 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다 같이 서가지고. 그걸 기억에 남는다. 맞아.
이렇게 다 약간 근데 팬분들끼리 유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그런 맞아. 거 있으면은 한참 그 방창고, 방창고 밴드, 슈퍼주스 물고 반창고 하고 줄이어포 수능 특강 이런 거. 가끔 키자니아 온 거 같지 않아요? 의사도 있고, 네, 의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겨울에 변을 아예 봐서. 재밌어요. 이런 거 하면 재밌어. 재밌어. 아, 팬분들이 주접해주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 너무 예뻐. 이것보다 개그 같은 거 섞여가지고. 아~ 언니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요? 프리티? 큐티? 아, 너무 좋아하네요. 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저는 칭찬해요. 약간 아, 와, 그런 거 어디서 찾아와? 저 그냥 듣고 웃어요. 부끄러워 웃어요. 아니 아니요. 너 어디에서 찾아봤어요? 아, 난 이미 그런 밈들을 다 알고 있어서 큐티? 먼저 큐티? 뭐? 먼저 뭔데? 둘 중에 뭐랄까? 아니 둘 단가? 뭐 나는 그냥 와 넘어가실게요. 아 진짜요? 넘어가실게요. 전 주접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더 해달라고 하는. 근데 아까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셨어요? 저 눈을 못 마주쳐. 어머 부끄러워. 살짝 깃발이. 제가 아는 지원님은 기빨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기를 빨아먹는 스타일 아니세요? 맞아요. 지금 너무 신기해. 너무 기가 빨려. 오늘 케바케 식당에서 식사해보셨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토크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토크하려고 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진짜 발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맛집이라고 해주시니까 또 저희가 너무 뿌듯한데 그래도 또 결제는 해주셔야 돼요. 맞아. 아 근데 실언니가 아 시온이가 그럼 대신 대신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결제 대신? 아 근데 저희가 사인이랑 사진으로 봤잖아요. 아, 그럼 제가 받고 싶어가지고 개인 소장. 네. 결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개인 소장 안 되고 가게에 꼭 붙여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케바케 식당 정상명 오빠입니다. 가격을 매겨볼게요. 첫 번째로 된장찌개. 서울. 아 여기 좀 비싸니까 여기 땅값. 땅값까지 생각하면 14,000원? 너무 후한데 이거? 13,000원으로 가자. 13,000원. 콜라윙. 살이 많이 없었어, 그치? 자기의 살이 많이 없었어. 인건비를 살짝 넣어서. 5,000원? 5,000원 어디에서 먹을 수 있어요, 치킨이? 마지막으로 그라탕.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6,000원? 그 언제적 시대를 살고 계신 거예요? 2024년이에요. 물가를 기억해 주세요. 들려요? 아, 들려요? 아, 오케이. 그러면 찍으세요. 나는 사랑해주시는 스튜어트 여러분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캐플라의 스타팅 시작입니다. 다음 주 3월 13일 수요일 해바게 식당이 스페셜 라이브로 찾아옵니다. 스페셜 라이브로 만나요.